조합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8일 오후입니다. 우리 곽길석 북한 중론 TV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여정이 후계자가 아니다라는 아주 일종의 폭탄 쓰는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왜 근제하다고 보셨느냐 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진짜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지금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1년 상당히 늦었는데, 새로운 이 출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유엔의 대북 제재 플러스 코로나에 의한 일종의 자발적인 자체 제재를 하는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쪽으로 튈 것 같습니까? 일단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국내 총선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남북 관계, 그 다음에 11월 달 미국 대선, 이런 거를 어떤 계기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래 봐서, 요번에 4월 11일 날 정치국회의를 하고, 4월 15일 날 그 중요한 금수산 기준 궁전 참배를 건너뛰고, 안 나타나서 이제 어떤 자명을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계기를 만들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런 그 합리적 추론,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저는 합리적 추론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볼 때 그동안의 경험하고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김정은에 대한 심리 구조, 김정은의 그 대전략, 세부 전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은 어떤 국제 정치 정세, 뭐 이런 거 보면은 4.15 이후에 어떤 그 4월 5초, 4월 말 5월 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래 봤거든요. 김정은이 전략적 턴을 하는데. 그래서 전략적 턴을 한다고 자기 걸 버리고 턴을 할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자기 거라는 건 핵미사일 체계 완성은 버릴 수 없는 목표. 그렇죠. 그거에 빠지면은 북한의 김정은은 어떤 정당성에서 문제가 되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전략, 어떤 사회주의 강성, 사회주의 강성 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한반도 통일을 하고, 통일을 하고 나서 김씨 일가가 영구히 집권하는 나라. 이게 이제 그 김정은이 그리는 큰 세계거든요, 대전략. 꿈도 야무지네. 꿈도 야무지죠, 그러니까. 젊으니까 그렇게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얕보지 말하는 게 그런 건데요. 김정은을 칭찬하려는 게 아니고, 김정은을 얕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인해지기도 하고, 정책도 그냥 정말 무시무시한 게 그렇게 고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는 시점으로 봤는데, 일단 전략적 후퇴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러면 언제쯤에 이제 또 어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지속되는데 대북 제재를 계속 견뎌내고 코로나 이런 데를 계속 갈 것이냐. 저는 영원히 간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된다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는 이제 방역 수준을 넘어서 어떤 정치, 경제, 외교, 나아가 세계 질서를 바꾸는 그런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고 있죠.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일단 그때 그 작년에 이제 그 하노이 외교 대참사가 나고 그 미국한테 연말까지 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 양보를 바랐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올해 자력갱생을 넘어서 정면 돌파전을 천명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정면 돌파를 청을하고 새로운 전략 무기를 충격적인 무기를 선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음표를 놓은 상태를 우리가 그걸 허풍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일단 기본 노선 당분간은 우리가 고난의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하더라도 정말 풀뿌리를 먹는 아이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을 완성을 하고 떳떳하게 협상으로 나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걸 하겠다는 것이 기본 전술입니다. 북한에. 그런데 코로나가 덮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대북 제재 국면에서 코로나까지 겹쳐서 북한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 또 그걸 버텨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는 게 북한입니다. 다른 데서는 견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고, 만일 이번에도 총선할 때 코로나 대책을 잘못했냐 뭐냐 가지고 정권이 이래 갔다가 저리 갔다가 총선 방향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 있으면 계속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떤 정권의 위험이 되지 않습니까? 북한은 근데 그런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기가 정권을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핵무기 개발 완성을 위한 자력갱생 정면 돌파전을 좀 더 추구해 나가야 될 때다. 예, 예. 당분간은 아직은 그걸 해나갈 여력도 아직은 자기는 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이럴 때 제가 이래 보면은요. 조선시대 어떤 데도 이래 보면은 그 경신대기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1600년도 예. 이럴 때 보면은. 그때 인구가, 조선시대 인구가 1200만 정도 되는데 예. 그때 한 120만에서 150만 정도가 굶어 죽었습니까? 굶어 죽었습니다. 예, 예. 그 2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경신대기근이 그 영향이. 그런데 그때로 따지면은 인구가 거의 뭐, 한, 많이 보면은 한 20%까지 이렇게 그렇죠.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그렇죠. 피해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 이후에 조선이 1910년 망할 때까지 한 300년을 견뎠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례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 무조건 북한이 이제 저렇게 돼서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망하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정말 망하고 빨리 자유민주 통일이 돼서 북한이 우리가 하나를 마음고 살고 저도 그걸 평생을 위해서 살았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신지는 나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요번에 이렇게 해서 코로나 국면이 왔는데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는 그만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인민을 위한, 인민이 반은 굶어 죽어도 괜찮은 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독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게 없어. 우리는 한 명만 죽어도, 두 명만 죽어도 난리가 나는 나라지만 거기는 100명, 200명, 만 명, 2만, 뭐, 반이 죽어나가도 자기가 그걸 할 수가 있는, 그게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체제에서 장기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핵무력 완성을 과시하는 방법은 ICBM 또는 중거리 미사일 또는 네.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런 걸 쏘아가지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담을 제의하는 거 이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판단도 틀릴 수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또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제 판단이 다 맞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저는 합리적 추론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슨 소리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충분히 제가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게 지금까지 그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온 행태를 핵무기를 올인했다가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고 비핵화 협상에서도 후퇴를 해서 이렇게 하는 국면들을 보면은 충분히 전략적 목표 대전략에 대한 세부 목표는 올해 정도는 핵미사일 체계 완성입니다. 네. 자, 그런데 네. 김정은이가 그럼 얻은 게 2018년 일종의 평화공세 이후에 김정은이가 얻은 게 뭐냐? 김정은이가 그 기간 동안에 핵탄도 더 많이 만들고 미사일 능력 더 증강시킨 건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성공을 했어요. 네. 2년 동안 시간을 벌었으니까. 경제적으로 별로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뭐 국제사회에서 위상도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 네. 그게 북한의 뭐 외화가 갑자기 뭐 한 두 배로 늘었다든지 외환 보유고가 늘었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김정은이가 별로 얻은 게 없는 거 아니냐 제가 또 들거든요. 저는 얻은 게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안 얻고 있죠. 네. 얻은 게 없는 게 아니고 얻을 수 있는데 스스로가 그거를 보따리를 언제든지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보따리를 나중에 더 큰 보따리로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거죠. 그걸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 큰 보따리가 뭡니까? 그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그때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는 국면 2018년도로 한번 조금만 복귀를 해보면요. 사실 2017년 11월 29일 날 ICBM을 미국을 사거리로 ICBM을 쏘고 이제 핵미사일 개발 완료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 2013년도에 핵보유기라고 명시는 했지만은 그렇죠. 실제로 계속 이제 핵탄두는 예, 예.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탄두에 올려서 멀리 보내야지 이제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017년도에 11월 달에 그 ICBM을 쏘고 나서 완성을 했다 할 때는 약간 블러핑, 이게 완전하지 않은데 그걸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탄두에 사용하면 아직 해결할 게 많은데 그때 왜 그랬느냐? 왜 일찍 그렇게 선언했느냐? 저는 그게 지금 대표님께서는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 데드라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18년도 2월 달에 평창 올림픽이 열립니다. 예.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에서 열리는 상황에서 계속 핵미사일 개발에서는 타이밍을
그 보따리 얻을 수 있는 적기를 놓칠 수가 있다. 예.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11월 29일 날 핵무기 개발을 완료 선언을 했고 그 후에 바로 대화 국면으로 그렇죠.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비핵화 그거를 이제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지만 비핵화라는 거를 우리 특사단이 들어갔을 때 알리면서 그걸 해서 이제 미북 협상까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이 얻은 게 없다 그러시지만은 저는 그 단계에서 일단 미국하고의 1대1로 대결할 수 있는 회담의 역량을 이제 그 갖춰놨고요. 예, 예. 한국에 대해서는 그 이외에 뭐 다 있지만 9.19 합의부터 해서 한반도에서의 정찰 비행 금지부터 시작해서 훈련 금지, 뭐 한미합동훈련 군사 중단, 이래 다 많은 걸 얻었지 않습니까? 얻었죠. 지금 딱 얻으려고 하다 못 얻어. 다른 것들은 순서대로 가고 있었고요. 예. 딱 얻으려고 하다 못 얻은 거는 지금 이야기했던 데 경제적 실리를 못 얻은 겁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때는 말이죠. 결렬. 예. 그때 만약 하노이 회담 때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그 양보를 자기들도 0번 플러스 알파로 해서 말을 했다면 지금 엄청 걸 얻었겠죠. 그렇죠. 그때 트럼프가 그때 그 폭로, 그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정말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을 그렇죠. 때 그걸 잘못 배띠를 하다가는 자기 정권이 위험할 수가 있겠다. 재선가돼. 그때는 안 한 거 아니에요. 노딜을 그렇죠. 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만일에 노딜이 아니고 배띠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김정은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엄청난 걸 가지고 그렇죠. 지금 하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상황이 안 되고 그 상황이 계속 그걸 미국한테 양보를 하라고 했지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자기들은 핵미사일 체계는 완성을 해야 된다. 이 타이밍에. 예, 예. 미국 대선 전까지는. 저는 그런 논리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 대화도 섣불리 합의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제의를 해도 뭐 보건 분야 협력이라든지 어떤 개별 관광이라든지 뭐 철도 협력이라든지 계속 제의해도 이걸 딱 안 하는 거는 더 큰 걸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저는 보는 거죠. 이거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오케이만 하는 순간에 얻을 수 있는 거다. 아주 작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대한민국 정부한테도 당당해지고 얼마 전까지 또 무시하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을 분석을 할 때 네. 경제 중점 둬가지고 북한은 경제를 우선할 것이다. 그러면 네. 안보를 희생할 것이다. 이렇게 본 쪽이 있었고 아니다. 절대로 경제를 우선시키지 않고 안보 제일주의다. 자기들 나름대로 안보 제일주의라는 게 핵무력 증강 플러스 그 뒤에 한반도 전체의 적과 통일로 나아가는 이것이 최우선순위다 했는데 결국 이 분석이 맞는 거죠. 저는 북한은 안보, 절대로 예, 안보 제일주의 안보 이념 국방 이런 거 경제를 위해 양보 안 하죠. 안보 제일주의고요. 좀 더 예. 이야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설명하기에 정권 안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나 싫어하는 게 정권 안보인데요. 예. 예. 정권 안보입니다. 북한은. 북한은 정권 안보. 정권 안보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제가. 예. 북한은 김정은을 위한 안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안보. 주민을 위한 안보가 아니죠. 네, 정권 안보네. 김정은 정권 안보네. 안보입니다. 이게 정권 안보에 대해서 그런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네. 대화를 하되 상대방은 똑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권 안보를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용당하면 안 되죠. 네. 정권 안보를 하는 집단입니다. 저는 김정은은 정권 안보를 하는 거지 북한 주민들의 안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이기주의자죠. 이기주의자고 독재자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정말 그거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나라와 나라에게는 현실 정치기 때문에, 예. 지도자이기 때문에, 상대국에, 예. 대화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안 한다는 거는, 뭐, 하세월이 될 테니까. 근데, 그건 대화를 하되, 분명히 그 인식은 공개적으로 표현 안 하더라도, 심적으로는 우리가 그 인식을 가지고, 김정은을 상대하고 북한 체제를 상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대화도 하더라도 그 생각을 버리지 말고 대화를 해야 되죠.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제 안보용이다. 예. 아니다. 한반도 공산화 통일용이다. 그렇죠. 두 가지 스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숫자로 치면은 아니다. 체제 유지용이라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곽길섭 선생님 어느 쪽입니까? 저는 다목적용이라고 보죠. 다목적입니까? 이게 그걸 딱 구분하는 사람들이 저는 좀 특이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분들도 다 논리가 있고 다 있지만은 뭐 제가 이게 짧은 시간에 그 이에 답변을 드리면은 모든 사람들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다 목적입니다.
예, 여러 면을 생각하고 하지. 국내용이다, 국외용이다. 정권 안보용이다, 국가 안보용이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일단 정권 안보용입니다. 예. 정권 안보가 돼서 제가 저 대전략 개념을 그래 이야기하잖습니까?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해서 그다음에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완전한 체제를 만들고 한반도 통일을 해서 그야말로 김씨 일가가 영구히 집권하는 나라. 이게 대전략입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걸 나 맞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그렇죠. 나 이런 거 동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유적으로 다 해줘. 당강령이나 이런 데 보면, 어? 딱 그 표현을. 아니, 조선반도의 주체사상화는 명시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를 하죠. 그러니까 나 적화통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아니죠. 네. 뉘앙스를 내가지고 다 이렇게 설명하게 만들죠. 네. 그게 그러니까 전국적 분미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하겠다. 그렇죠. 이러면 이제 우리 조 대표님이나 다른 사람들은 해석을 딱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전국적 분위기에서 민족이 해방되고 민주주의 혁명을 한다는데 좋은 거 아니냐? 이게 통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북한이 말하는 용웅 혼란 전술이고 그렇죠. 그걸 뭐 용웅 혼란 전술이기 때문에 제가 이념적 대결을 부추기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걸 뺄 수도 있는데 안 빼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저쪽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아닐 거야라는 식으로만 한다는 거는 안 될 거지. 그러니까 저 간단하게 요약하면 북한 체제는 적화 통일을 포기하면은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구조를 갖고 있죠. 동의합니다. 그렇죠. 저는 100% 동의하는 게 지금 김정은 정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을 완성시키고 사회주의 강국을 완성하는 게 북한의 목표입니다. 체제 목표입니다. 그런 쪽에서 만일에 좀 김정은이 말 그런 데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도입한다 그러면은 단교하게 김정은 집권한 이후에 이게 김정하고 공동통치할 후계자일 2016년도 당규약을 개정했고요. 그 이후에 김정은이 단독 집권한 2016년에 두 번을 개정했습니다. 당규약을 총 합쳐서 김정은이 권력층에 있을 때 세 번을 당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예. 다른 것들은 뭐 원사의 주체사상을 예. 김일성, 김정일 주요로 바꾼다든지 했지만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든지 온사회 그 김일성, 김정일 주의로 일색화한다 이런 표현들은 안 바꿨죠. 안 바꾸고 더 강화시켰습니다. 또 핵 무력도 들어가 있죠. 들어갔죠. 그것도 들어갔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경계를 안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안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아니, 북한이 하겠다고 명시를 했는데 그것도 다듬는 것도 아니고. 북한은 지금 아직 능력이 안 돼서 그걸 안 하고 있지. 능력이 갖추어지고 이제 핵보유 강국이 되고 저 핵보유 강국이 이제 되고 나면은 어떤 군축 협상을 하면서 핵보유 강국에서 10년, 20년 이제 가는 거거든요. 군축 협상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강성 대국은 안 되더라도 강성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을 받는 거죠. 예, 예. 미국을 상대로 하는. 예,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사실 지난해부터 트럼프를 1대1로 만나면서부터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우리 대통령이 옆에서 보조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전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데려다 주고 입장시키고 그렇죠. 다 했는데 지금은 빠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난 작년 여름에 있었던 판문점에서 김정은 트럼프 회담이 우리 영토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손님이 돼버렸다. 제3자가 돼버렸다. 이런 건 세계 외교사에도 전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뭐. 그 모양 자체가. 어떤 정부 쪽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뭐 핵 문제가 미국 간의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그 상에서 한번 빠져주는 것도 뭐 인간도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해가지고 빠져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정상 간에 그런 데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같은 테이블 하나 만드는 게 그렇죠. 상식이죠. 그게 국격인데. 국격이죠. 그게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국격을 간단하게 포기하는데 절대 북한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하죠. 양보를. 상대방이 양보를 안 했으면 우리가 양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북한은 만약 북한이 그런데 양보를 했으면은 지금 북한 체제 존속이 안 되죠. 예. 예. 저는 양보하지 않는 정권이기 때문에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예, 하여튼 예. 참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안 게 저는 이제 예. 저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생존이라고 하면은 예. 좀 더 거창하고 자기 집안의 생존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다 그런 거죠. 그렇죠. 자기 생존, 자기 집안. 그러니까.
그러면 권력을 해서 어떤 그 물려주면서 자기의 이념을 실행하려. 모든 지도자는 꿈이 있거든요. 그걸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인류 역사상 등장한 가장 악독한 정권이고 생존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최악의 정권이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니까 또 하나 눈에 뜨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의 적화통일을 네. 왜 하느냐. 한반도 전체의 적화통일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적대 세력을 없앰으로써 김씨 영구 왕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궁극적인 목표.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예요. 네. 그게 이제 그거를 위해서 김정은 집권하고 나서 어떤 백두일통의 영구 집권하는 것들을 어떤 유일사상 영도체계인데도 집어넣은 거고 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김정은의 꿈은 그 실현력을 떠나서 야무지다. 야무지다. 야, 우리가 그 김정은 개별적으로 북한의 그 집권 엘리트들, 그 예. 사람들의 그 생각은 과거에도 그렇고 변하지 않고 더 강화되고 있다. 예, 예. 그러면 우리는 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무기체계도 그렇고 더 강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100년 갈지도 모른다 하고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 사람들은 기본을 충실히 하면서 계속 이념도 강화시키고 그거하고 저 군사 무기체계도 핵 미사일 강국으로 발전시키고 다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게 경제난인데 경제난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은 지금도 달러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도 참고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예. 그게 일단 봐도 그렇지만 아생연후 살타라는 말이죠. 자기 집부터 확실히 짓고 그 다음에 살살 넓혀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내 포석을 새로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대회로 나와봐. 바둑은 이랬다는 거야. 금방 될 거야. 트럼프가 매일 강조하는 게 그건데요. 아니죠. 자기는 여기서 기층에서부터 자리 잡고 이것만 지켜도 그렇죠. 전혀 없다. 그래서 사는 건데 뭐. 자 그런데 이제 돌발비 역사에는 돌발비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12.6 사건 같은 거. 예.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 김정은 사망선 할 때 예. 건강 이상할 때 다 그런 것들을 그런 말했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요. 저 부정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예컨대 암살당한다든지 급사를 해버렸을 때 3대 세습 체제는 끝나는 겁니까? 그걸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 만일에 이제 김정은을 축출하는 상황이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3대 세습이 끝나고 또 그렇죠. 새로운 뭐 어떤 공화체가 등장하는 새로운 어떤 정치 권력 체제가 등장한다 하지만 김정은이 이렇게 쓰러져서 죽는다든지 어떤 6.25 사태가 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저는 그 북한은 공생체입니다. 아. 예. 그 김정은만 3대 권력 세습을 한 게 아니고 아니라 예. 모든 지배층을 넘어서서 평양에 사는 것만 해도 요즘은 이제 좀 보내서 옛날에 200만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예. 좀 더 빼서 한 150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0만으로 칩시다. 200만은 평양에서 세습을 하는 거야. 아, 그거 재밌다. 아무도 못 오는 데를 통행증 없이 그렇죠. 평양을 살 수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요. 그다음 그 안에 200만 사는 사람들은 좋은 직장 다니고 그 아버지 세습 받아서 해외도 자주 나오고 달러도 많이 만지고 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세습 체제네. 세습 체제죠. 3대 세습이 아니라 200만 네. 3대 세습 체제. 그거인데 대단한 특권이네요. 특권인데 그걸 뿌리치고 새로운 실험을 하겠습니까? 빨리 누구를 하나 대한민국을 앉혀서라도 네. 그 체제를 하면서 자기들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러겠죠. 물론 좀 네. 바뀌겠죠. 조금은 이제, 바뀌더라도 예, 근데 그걸 함부로 부정은 못하는 소련에 보면 스탈린 죽고 나서 후르쇼프가 스탈린 격합운동하면서부터 피의 숙청이 없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죽으면은 엘리트 계층 안에서 그 정도의 변화는 있겠지. 이제 과거처럼 안 죽인다. 이제 뭐 그 나름대로 또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 완전히 전망하면 그렇지만 익숙해진 모든 게 어떻게 익숙해져 있는가 하면은 어떤 그 김정은하고 이렇게 해서 아 그러면 다른 권력층하고 이래서 수평적 관계를 유지를 해서 뭔가를 도모를 한다는 게 아니고 한 라인을 통해서 수직적 관계로 뭔가 얻어먹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이제 많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함부로 누가 나서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할 어렵죠. 그래서 저는 어떤 김정은 유후가 발생하면은 그
한 인물보다는 그 당을 책임진 당 속의 당, 당 조직 지도부가 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 행동을 함해가면서 어떤 그걸 만들어 나가지 않겠냐 그래 보는 거죠. 북한은 수령이 통치하는 나라지만은 수령을 도운 그 그게 노동당이고 노동당을 핵심적인 게 당 조직 지도부인 게 당 조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런 유고 사태를 대비해 나가지 않을까 뭐 그저는 그래 봅니다. 이 곽길섭 선생은 또 이렇게 퇴임하셔서 김정은 대해부 그가 꿈꾸는 권력과 미래에 대한 심층 고찰 이런 책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제가 오늘 선물 받아서 읽어 대충 봤는데 다른 학자들이 쓴 책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을 30년 동안 온몸으로 연구하신 분의 책인데 제가 지금부터 좀 자세히 읽어볼 생각인데 여기 보니까 이 책을 받으면 항상 이 앞에 서문을 읽게 되는데 서문 속에 아주 재밌는 이 인용문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한스 모겐스 교수가 국제 정치의 비정한 원리를 이런 식으로 요약한 걸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으며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다. 이 같은 세상에서 허약함, 우유부단함은 치명적인 일이다. 실수에 대한 자연의 판결은 죽음이다. 국가안보는 정글의 힘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아주 멋진 말이네요. 그러니까 국가안보 문제를 놓고 감상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국가와 국민을 파멸로 몰고 가지 말아야 하는 경종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저도 이제, 뭐, 국제정치를 뭐, 조금씩 공부를 하고 이랬지만은, 사실 국제정치에는 뭐, 이상주의도 있고, 현실주의도 있는데, 저것이 이제 안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예. 사실 너무 많은 걸 봐서 그런지, 이상만 가지고 살면은,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상주의도 반대를 안 합니다. 세상은 선하게 봐서, 교류협력이라든지 어떤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예. 뭐, 이상주의로 탄생해 있는 게 국제연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제연합이나 이런 기구도 중요하죠. 이렇게 세계를 인도적 차원에서 보고 서로가 하고 이랬지만, 실제는 그 이상주의 관점에서 국제정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은 정말 거의 뭐 트럼프에 봐서, 굳이 트럼프가 아니라도 패권을 그렇죠. 추구했고요. 그렇죠. 뭐 중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 러시아. 네. 뭐 다 북한은 뭐 패권이 아니라고 거의 뭐 우리를 적화 통일 노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이상주의 관점에서 보완을 해야 되지만은 기본은 어떤 현실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특히 우리 같이 분단돼 있고 우리가 거래 협력을 하더라도 북한 체제나 이런 데를 항상 안보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현실주의 관점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이제 앞으로 이런 세계가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김정은도 이제 거의 역량을 그 이념적으로 내부 안정이 끝나고, 미사일 체계도 다 갖추고 나면, 지금보다 더 나쁜 행동을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김정은이가 지금도 우리를 굉장히 우습게도 보고, 막 정말 여러 가지 도발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올해 뭐 몇 개월 후에, 아니면 내년, 내후년, 어떻게 할지, 선의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없거든요. 우리가 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할 거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국제사회는 힘이 자유는 정글의 법칙이다. 우리가 공격을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최소한 방해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은 갖춰 나가야 되네요. 그게 이제 무기체계도 될 수 있고, 한미동맹이라든지 전략적 동맹, 뭐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가 어떤 판단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 속에서 예. 서문에다 저희 그런데 이 한스 모겐스의 경고를 한국에 딱 적용하면은 한국은 한스 모겐스 경고의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북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뭐 민족의 혈맥을 잇고 민족화에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이야기, 평화 아름다운 이야기만 잔뜩 쏟아놓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불종적으로 나가고 일본에 대해서는 밑도 끝도 없는 반일 종족주의로 나가고 또 미국과는
그 분담금 협상 가지고 치리하면서 아주 치졸한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안보를 그냥 남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이 사람 말대로 한수 목에서 말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다. 그럼 죽음이 뭐냐? 국가의 소멸이다. 아니면 자유의 소멸이다. 생명 재산이 같이 넘어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한국의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참 우리 조갑재 대표님 TV를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예. 우파 중에서도 좀 강성 분들도 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해서 오늘 그 이야기 존말만 제가 맞춰서 우리 대표님이나 시청자님을 할 그건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평소 안보를 30년 한 입장에서 예.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했고 지금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저는 더 이야기를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저는 평생을 누가 물어보면은 진보나 보수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류협력을 해야 되냐 말 것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항상 안보 국익주의자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 머리에는 안보와 국익이 가장 우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 위치에 30년 안보를 다룬 북한을 다룬 입장에서는 안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데는 보수의 가치, 안 그러면 진보의 가치를 접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요즘도 이제 양극은 좋아한다 이런 말들이 저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안보, 대한민국의 안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런 정말 새 세대들은 디지털 세계입니다. 민족이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전체가 어떤 정말 국익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 남북만 화해된다고 그냥 화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대하면 그건 바로 국익적인 관점입니다. 이 국익을 생각을 항상 하지 않으면은 어떤 남북관계를 우선시 한다? 우리 뭐 평화를 빨리하고 분단이 해결된다? 안 해줄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렇죠. 분단을 유지시키고 싶어하는 세력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또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항상 안보 국익주의자다.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우리 내부에서 어떤 다양한 이념, 민주사회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당연히 하되 안보를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그렇죠. 안보가 무너지면은 모든 게 그 사상 누각이 됩니다. 저 안보는 지켜주기 때문에 전부 다 공기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봤지만 코로나도 신안보입니다. 신안보라는 건 전통적인 안보 개념이 아니고 전염병이 침공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립니다. 안보가 흔들리기 때문에 국민들의 경제, 일상적인 또 문화적인 그동안에 모든 게 깨질 수 있습니까? 북한의 안보에 우리가 휘달린다. 안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 조 대표님은 그런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국은 중화사상을 가지고 언제 우리를 호시침침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 저는 동의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침탈했잖아요. 지금 제가 중국과 그 교류를 막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친미주의자다 이런 말을 들어도 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면 협력도 해야 되지만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국익을 어떻게 전시시키냐. 그를 기반으로 해서 자유민주통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 후세대들이 자유민주로운 세상에 살면서 통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안보를 튼튼히 하고 우리 대한민국 그 모든 세대들이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북한에 대해서 할 말도 하고 또 도와줄 건 도와줄 거 있으면 북한에 도와주고 또 세계가 경쟁할 건 경쟁하고 그래서 미국하고도 정말 어떤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그 우리 8.15 그때 분단 해방 이후부터 계속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살짝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그 사고가 미국 편향적이라는 것도 충분히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안보 국익 측면에서 미국을 재평가해서 안보 국익에 도움이 되면 미국의 다리 까라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중국 혹시 저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무협법으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중국한테 할 말을 해야 됩니다. 미사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미사일도 못 가지냐? 그렇죠.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언제 당신들을 노리라 그랬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사드 배치나 이런 거는 중국하고 협의하지 않고 우리 배치합니다 하고 중국에 통보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우리 주권인데 지금 사드 배치 체계도 그렇고 이러지만 우리가 충분적 국민적 논의가 그래서 이렇게 자유민주의 다양성을 해서 미리 논의를 거치면서 어떤 걸 해서 국가 정책을 하고 어떤 거는 그 국가적 기밀 안보라는 기밀상 청와대 내부나 이런 데서 조율을 한 후에 충분히 국민적 설득을 거치를 가지고 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것도 금방 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할 게 아니고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면 사드 배치 같은 걸 미리 검토를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에 대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완전한 보장이 안 되면은 최소한 1단계 1년 이후에는 이런 단계까지 우리는 진척을 시키겠다. 그렇죠. 2년 후에는 안 되겠다. 그럼 3년에는 자체 무장, 핵무장까지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내놔라. 그렇죠.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 예,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 수준은 저쪽에서 보복이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보복은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대신에 앞으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과 협조하고 관계없다. 사실 중국이 우리 코로나 때 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 그래서. 무슨, 자기들부터 살고 보자. 살고 보자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저도,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왜 우리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예, 근데 앞으로 1년 안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없애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NPT에서 탈퇴하고, 네. 자체 핵무장을 고려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막 그쪽에 비중되게 언론이 비추면 안 되고, 단계별로 다 그 로드맵 우리 자체대로 전체로 여당하고 야당하고 다 합의를 하고, 우리가 단계별로 이렇게 그 로드맵이랑 우리 로드맵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드맵은 평화 협력부터 시작해서 그 협상 과정까지 다 해서 그 단계 어떻게 되고, 다음 단계 어떻게 되고 해서 마지막에는 뭐 NPT 체제에서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는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NPT 체제 그런 거 그러면 마지막 수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충분히 논의가 돼서 우리 나름대로 로드맵을 가지고 북한한테 이 로드맵과 협의를 해서 북한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조율하고 만들어서 핵무기를 감축시키고 마지막 폐기까지 가는 그것도 오래 끌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뭐 그런 쪽으로 역량을 집중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 이야기는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명쾌하게 요약하면 국익 중심의 안보 외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모든 것도 국가 이익 중심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국가 이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북한에서 국가 이익은 김정은의 이익이지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니까 5천만이 전부 다 최고 존엄으로 사는 나라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국민의 생명재산 자유입니다고요. 네. 생명재산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10조에 들어가 있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를 가장 중심에 놓고 그다음에 정책 펴는 데는 상당히 유연하게 할 수 있던 거죠. 네. 이 목표만 분명하면은 뭐 진중할 수도 있고 반미까지는 갈 필요 없겠지만 미국하고 맞짱 뜰 수도 있고 때로는 뭐 그럴 필요 없고 미국하고도 그렇고 중국하고도 그렇고 우리 나름대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익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런데 이 국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하니까 이런 대혼란이 저는 하여튼 뭐 그런 측면에서는 김정은 이전에 김정일, 김일성 당연히 뭐 유교를 도발해서 민족 동전에서 뭐 수백만 원 사상자를 일으키고 뭐 김정일은 뭐 각종 도발을 하고 뭐 정말 우리 아웅산 폭탄 테러부터 시작해서 칼기 폭파 뭐 여러 가지 이제 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외교 논선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체 사상에 대한 자주 외교는 아니지만은 그걸 명분으로 걸고 또 특히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렇죠. 어떤 그 덩그리 외교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사실 굉장히 독재자고 우리 여러 한반도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는 집단이고 뭐 이런 측면 부정적이지만은 비록 적이지만은 저는 저 직무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외교를 추행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자존심도 가지고 그렇죠. 또 상대를 역이용하고 예. 이의제의도 쓰고 정말 뭐 담담 타타 뭐 타타 담담 온갖 걸 다 해서 외교를 하거든요. 배워야 됩니다. 저는 특히 우리나라가 앞으로 닥칠 이런 세계는 패권 경쟁 속에서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강화되고 또 북한의 김정은은 이제 거의 갖출 걸 다 갖춰 나가고 뭐 얼마 전까지 우리 전 세계가 그냥
김정은이 곧 죽을 것 같이 얘가 곧 뭐 그러면 북한이 망하고 후계자가 이런 세상도 대비를 해야 되면 분명한 건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전 세계도 패권 경쟁을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하고 김정은은 또 더 다른 역량이 강화돼서 우리를 더 고강도로 위협할 상황이고 협력에 나오더라도 지난번 2018년 때도 봤지만 원포인트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받아먹을 거 받아먹고 또 도발할 수 있고 그전에 도발을 하고 받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잘하면은 뭐 저도 이제 교류 협력에 나와서 서로 윈윈 되고 좋다. 정말 이거는 순진한 발상입니다. 제가 교류 협력을 막고 이러려는 게 아니고 북한 체제는 모든 개념이 우리하고 이중적인 개념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극장국가, 그렇죠. 연출국가라고 그랬지만 우리한테는 연출을 정도의 이중으로 상대할 수 있고 기만을 할 수 있고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다고 대결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결을 안 하고 너는 그럴 거니까 나 너하고 상대 안 해. 이러면 안 되고 상대해야 되니까. 그렇죠. 상대하면서 그런데 교육도 시키고 너 이렇게 하면 혼날 거야. 이렇게 하면 덕 없어. 앞으로 이런 이야기도 서로 해가면서 하고 정 안 되면은 좀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요. 계속 우리가 우리의 그런 자유로운 사회도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또 요구할 걸 다 하고 뭐 정치범 수용소 철폐부터 해서 어떤 뭐 인권 문제 개선부터 해서 이야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유로운 그 사회가 우리 내부도 튼튼해지고 북한도 그런 게 스며 들어가고 어느지 모르게 나라가 하나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분리되고 있거든요. 뜻은 우리 지금도 정부에서도 교류 협력을 하자고 뜻은 좋은데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북한은 진행을 많이 시켰습니다. 예. 그 2년 동안 공백 기간 동안 핵미사일 체계가 그렇죠. 엄청 고도화되죠. 맞죠. 북한은 얻은 게 있는데 우리는 얻은, 우리는 얻은 게 없잖아요. 지금. 예. 우리는 지금 계속 언제나. 그렇죠. 뭐 우리는 얻은 게 없고. 오히려 이렇게 되고 있죠. 문재인 정부는 실추하고 저 국제적 위상이 실추하고 뭐 등등. 어쨌든 오늘 말씀 들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꼭 그 곽길석 북한 정론 TV를 정기 구독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 우리 조갑지 TV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오늘 실제로 묻고 싶은 거는 뭐 10분 1도 안 됩니다. 이 책을 예. 읽고 다음에 또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